김순영 양궁장 앞에 있는 용정 산림공원입니다. 동네 뒷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육각정 쉼터. 청심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용암동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까만색 산모기가 좀 많이 있어요. 뽕나무 숲길이라고 하는데요. 뽕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 신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나무도 막 쓰러져 있고, 어제 태풍이 불긴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 건지 원래 쓰러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동남지구라고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들어오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짐벌 없이 찍어보고 있어요. 생태 연못 무궁화 동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태 연못, 여기가 원래 한반도 모양으로 생긴 연못인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밤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는 무궁화 동산이에요. 숲 체험장도 있고 애들용 숲인 것 같아요. 이쪽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이상하게 도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도회관 쪽으로 해서 큰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청주 유도회관. 공원 앞에 있는 김순영 양궁장입니다.